군자는 식사를 마칠 시간 동안에도 사랑을 어기면 안 되며 짧은 순간에도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두어야 하고 엎어지고 자빠질 때도 반드시 사랑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. 뭐겠어요? 공자의 인이란 게 뭐겠습니까? 공자의 인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말랍니다. 그러니까 엎어지고 자빠지는 순간에도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않아야 돼. 밥 먹을 때도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해야 돼요. 자, 이걸 가지고 기독교 사도의 삶을 한번 볼까요? 식사할 때도 황금률을 어기면 안 됩니다.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줘야 됩니다. 자빠질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?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줘야 됩니다. 내가 당하기 싫은 거는 남한테 하면 안 됩니다. 동전이 앞뒤에 똑같아요. 황금률과 이는 사랑이에요, 사랑.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할 거 해주고 내가 상대방이라면 싫을 거 안 하는 게 사랑입니다. 이게 다예요. 감정적인 사랑은요, 그건 타올랐다 꺼지면 더 무서워요. 애증이 교차됩니다.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사랑이고 내가 받고 싶은 거 해주는 사랑. 이런 사랑을 하고 있나 매 순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. 가족한테도 우리 그렇게 못 해요.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 행복해지니까 내 옆에 두고는 사랑한다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. 난 널 사랑한다. 사실은 내가 계속 행복해진다는 게 포인트에 있습니다. 인간적인 사랑, 육정의 사랑은 그게 핵심이에요. 근데 이성적인 사랑, 성령적인 사랑은 달라요. 나와 상대방 모두가 행복해져야 사랑한다는 거예요. 좀 다르죠. 육정의 사랑은 내가 행복해져야 된다는 게 더 포인트가 가 있습니다. 그래서 황금률을 얘기하는 거예요. 네가 행복해지고 싶듯이 남도 행복하게 해줘야 사랑이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자나깨나 매 순간 잠에 들어서 내가 생각을 할 수 없는 한에는 항상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라.